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크리모티브의 쇼호스트 이창훈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좋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전달력, 그다음에 뭐 유니크함, 설득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어떻게 짜는지 그 매핑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쉽게 상품을 하나 예를 들어서 뭐 테파레 퀵 스티머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상품 PT긴 하지만 자기소개 PT랑도 똑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 이런 예는 몇 번 뭐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정말 어렵지 않고요. 누구나 다 PT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공대를 나왔는데 제가 이 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쉽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떤 상품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구점,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획가를 나왔고, 그 다음에 쇼호스트 경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소구점이 되는 거죠. 테팔의 소구점은, 우리가 이제 그 속성적인 걸 우선 볼 수 있는데, 피처라는 게 있어요. 속성. 이런 걸 보면, 첫 번째로, 순간 예열 방식. 그래서 45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셀프 스탠딩. 딱 서 있거든요. 다리미가. 눕혀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m의 코드선. 그 다음에 150ml의 물통. 근데 여기 보여요. 투명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브러쉬를 드려요. 스팀 커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브릭 브러쉬. 이렇게 네 가지의 소구점을 많이 잡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가지 이상 넘어가면은 사람들 귀에 안 들어와요. 이 네 가지만 딱 정하시면 돼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특징 같은 거 있잖아요. 속성이라고 하면 그 어렵구나. 특징.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한 세네 가지만 쭉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이제 어느 쪽으로 가져가냐면, 여기에서요. 이제는 베네핏 쪽으로 가져갑니다. 이점. 고객들이 바라봤을 때 이거는 도대체 과연 어떤 나에게 이점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간 예열 방식은 뭐가 있냐? 시간이 짧다. 네. 시간이 짧게 걸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쁜 아침에 굿. 그쵸? 그 다음에 셀프 스탠딩. 뭔가 다림질을 하는데 준비물이 필요 없다. 그쵸? 그 다음에 그냥 셀프 스탠딩. 어디든, 보관도 되고, 열판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막 여기다 막 놔야 되니까. 그럼 뭐라지? 위험하지 않다. 그 다음에 2m 코드선. 집안 곳곳에서. 집안 곳곳. 150ml. 이거는 한 7, 8벌 다려요. 7, 8벌. 셔츠. 그 다음에 스팀 커버. 그럼 옷감 손상이 덜하다. 패브릭 브러쉬, 이건 모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순간 예열 방식의 요 45초는 여기 또 스팀이 들어갈 수 있겠죠? 스팀. 스팀은 옷을 펴준다. 스타일이 난다. 스타일 난다 아시죠? 스타일이 난다.
우리가 이런 베네핏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뺄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베네핏을 뺐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어쨌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걸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으로. 창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과정이 제일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봐봐요. 위험하지 않다. 요거 뺄게요. 위험하지 않다. 근데 요 스타일. 스타일. 그 다음에 집안 곳곳. 그 다음에, 옷감 손상이 적다. 요네 가지를 딱 뽑았어요. 그렇죠. 스타일, 위험하지 않다, 집안 곳곳, 옷감 손상.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뭐 다림이니까 스타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스타일이면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죠. 뭐 연예인도 될수 있고, 저는 스타일 하면 지금 뭐 떠오르는 사람이 만약에 뭐 차배우다. 차배우. 네, 차승원 배우 있잖아요. 되게 스타일 좋고. 위험하지 않다. 이거는 실패 확률이 낮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번 시도하면 10번 다 성공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비약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안 곳곳. 온 집안. 온 집안. 우리 아이방, 안방, 건너방, 거실. 온갖 집안 곳곳에. 그다음에 옷감 손상. 얘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고 실패 확률이 없고 옷감 손상이 적다는 거. 그냥 옷감 적다는 얘기는 그대로 유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옷을 내가 처음 샀을 때그 느낌 그대로 지금까지.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어떤 배우를 되게 좋아하고 연예인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패션의 불패 아이콘 차배우 당신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에 내가 메시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생각들을 통해서 요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요 메시지. 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약간 지금 보시면서도, 아, 그 논리적인 비교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되게 간단한 상품이에요. 테파 퀵스티머. 이걸 갖고 여러 가지 소구점들을 통해서 뭐, 베네핏을 뽑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한 것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가고 싶은지 그때마다 항상 그때마다 느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패션의 불패 아이콘 차배우 당신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또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크리모TV 화이팅!